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안녕하세요. 분양 올림픽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아, 분양 올림픽하고 5월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언제나 가족하고 참 재밌고 즐겁게 시청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뭐 또 그런 댓글도 보기도 했고요. 참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자, 4회가 시작되면 뭐 이런 얘기하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 출전 선수하고 지역을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출전 선수 어떤 지역 출신이죠? 분양올림픽 최초로 네. 강남에서 네. 출전을 합니다. 강남의 하이엔드 네. 오피스텔 선수이고 네. 현대 엔지니어링 유니폼을 입고 네. 대표 선수로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올림픽 보면은 종목마다 되게 치열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강남은 굉장히 치열한 예선 통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든 부동산 광고들이 강남을 기준으로 할 정도니까 그렇죠. 굉장히 다루기도 참 무겁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사실 강남이라는 곳이 분양올림픽 최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강남 하면은 교통 입지 아닙니까? 그거 평가 네. 한번 해보고요. 강남역에서 가깝게 지어진다라는 정보는 듣기는 했어요. 근데 저희가 강남역 인근에 사업부지를 의뢰를 많이 받고 해도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무늬만 강남역인 곳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이 현장은 어떤가요? 그 외 송 대표님이 예전에 지난주쯤일 거예요. 제가 새벽 1시에 뜬금없이 야밤에 사진, 현장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네. 떡볶이 사러 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네. 그 시간에도 네. 네, 현장 조사를 위해서 네. 저는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뎅 바로 물고? 그렇죠. 네. 네. 바로 그 현장입니다. 네. 아, 강남역에서 딱 3분 걸리는 위치. 재보셨어요? 혹시? 재봤습니다. 아하. 실제로는 3분이 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야심한 시간에 제가 뭐 뛰어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오뎅 물고 네. 뒷짐 짓고 이렇게 네. 천천히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3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우성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아하. 강남역 4번 출구에서 네. 우성 네. 아파트 사거리는 3분 이상 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기어가지 않는 한은. 네. 약진 앞으로! 약진 앞으로! 그 과거에 그 크게 무화잠이라는 간판에 그 개 있지 않습니까? 예. 오사카에도 비슷한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개 그거 걸려 있었던 니들이 개맛을 알아? 킹크랩 요리점 있었던 곳인데 네. 이제 뭐 공사 때문에 철거를 해갖고 우리가 PTL 좀 요청하려고 해도 이제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칼은 못 쓰겠네요.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강남역 3분 거리라는 거 네. 특히나 그 위치가 강남대로에 바로 접해있는 상업지 네. 코너에 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런 위치는 보통 오피스텔이 들어오질 못하고 대기업의 사업 용도로 맞아요. 쓰이는 프라임 빌딩에 들어오는 자리인데 그렇죠, 네. 바로 그런 자리를 이 루카 831이 치고 들어왔다라는 거 대체 불가능한 입지를 선점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평가도 네. 굉장히 좋고 무화점 얘기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네. 철거하기 전에 좀 가봤어요. 네. 근데 제가 또 맛있는데 또 알죠. 회식 때 다음에 거기 한번 가보시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PPL도 좋고요. 그렇죠. 가서 맛있게 먹는 거 사진도 올려줄 수 있잖아요. 뭐든지 잘 먹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 강남 일대가 상업지, 건축 그 사업부지나 사업부지 이런 것들로 의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예. 또 원하는데 가끔 얘기를 해주면 또 가격에 놀라가지고 예. 아,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게 저희가 건들 수 있을까 겁을 굉장히 먹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의뢰했고 뭐 불과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면 토지에 대한 가격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지역인데 이런 자리에 매물로 나왔다 또 사업을 한다라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평가는 무화점 그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예상은 되긴 하지만 메달 색깔은 어떤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입지 부문 금메달. 메달!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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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10점 네. 만점에 만점 1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좀 두렵지 않으세요? 아예 뭐 좀 판정을 번복하고 싶은 어떤 회유와 압박이 네. 들어오더라도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는 네. 그런 판관이 될 것을 늘 여러분들에게 네. 예, 선서 하면서 한쪽엔 좋아요와 또 구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분양 없이 분양 올림픽이 지금 4회가 된 것 같은데
아, 금메달의 시점은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이 입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입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죠. 뭐 검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아무리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도 이 입지는 만점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그 댓글에 판정 시비가 자꾸 있다 보니까 그게 겁을 먹고 네. 네? 한 걸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 참 취미는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입지를 너무 깐깐하게 네.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네. 아니 왜 이 지역이 이 점수밖에 안 되냐라는 네. 그런 비판성의 댓글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명확한 판정 네.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입지가 향후에 최소 1년간 동일한 그러니까 유사한 입지에 유사한 성격의 건물이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 때에만 네. 제가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긴 사실 최소 1년간이 아니고 앞으로 10년간도 나오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네. 나온다고 해도 네. 이 정도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기 불가능하죠. 때문에 좀 그레이드가 좀 떨어지긴 그리고 하겠다. 나중에 나오면 당연히 분양가는 몇 배가 올라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전에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됩니다. 10점을 준다고 해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월에 출발하는 현장 아주 기분 좋게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직주근접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늬마 오피스텔 많아요. 예. 오피스텔 어떤 상업지역 싼 데 찾아가지고 뭐 직주근접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직장이 없는데 자꾸 직주근접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상업지역 안에다 지면 그냥 직주근접인가 봐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노래방밖에 없는 곳에 자꾸 직주근접이라고 하니까 예. 직주근접 입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떤 예. 입지 평가죠? 제가 입지에 대한 부분을 교통입지와 직주근접 네. 그 양대 부분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봤는데 네. 사실 직주근접 부분은 제가 머리 아프게 평가 따로 안 했습니다. 그냥 네. 그 주소 보고 네. 바로 금메달 9점을 주고서 시작을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아니 그 평가는 하고 주셔야 되는데 그냥 프리패스? 그냥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검증을 좀 더 왜 그러냐면 네.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그 반경 구간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설정한? 제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네.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갖고 네. 있으니까 네.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그 대로변에 접해 있는 그 각각의 구간 내에 들어와 있는 곳에 오피스텔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네. 사실 그 위치 자체는 제가 감히 평가를 할 계제가 아닌 것이 이미 분양올림픽 명예전당에 네. 헌액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자리에 나오자마자 금메달인 것입니다. 연말쯤에 시상식 같은 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분들은 거의 이제 원로의 성격인 거죠. 네. 이미 금메달 한 5개씩 따놓고 네. 후진 양성하는 그 정도의 입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제가 감히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 농구 옛날에 좋아했는데 마이클 조던 시카고 그렇죠. 볼스의 23번 같은. 예, 영구 결번이죠.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번호, 다시 나올 수 없는 입지인 거지. 은퇴할 때 메이저리그 선수 이렇게 들고 뭐 인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거 반지 같은 거 참 탐나던데. 챔피언스 반지 그거. 손가락이 모자라가지고 못 끼는 그런 그렇죠. 발가락. 발가락에도 끼는 거. 네, 네, 그 정도긴 하죠. 근데 뭐 매달 자꾸 주다 보니까 성급하긴 해도 네. 뭐 강남역에 그렇다 보니까 뭐 입지적으로는 반박하기는 조금 뭐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입지는 반박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시청자분들한테 부연 설명은 해 주셔야지 납득을 좀 할 것 같아요. 강남역의 그 유동인구는 뭐 지난 20년간 부동의 1위를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네.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것보다도 고소득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네. 중요하겠죠. 네. 저는 항상 이제 숫자로 증명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국세청 근로소득, 종합소득, 네. 양대소득 신고 모두 강남구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압도적인가요? 그렇죠. 네. 압도적이죠. 그 중에서도 강남역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 직장들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죠. 루카 831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대기업들 그리고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더라도 한 코스로 한두 정거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체크를 해보더라도 강남역에 삼성타운이 있겠고요. 또 강남파이낸스센터, GS타워, 한국은행 강남본부, 금융결제원
아, 숨이 차네요. 또 2호선 라인에는 서초동 법조탄하고 네. 삼성역 코엑스와 함께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러한 주요 기업 시설들만 보시더라도 네. 얼마나 많은 고소득 직장인들이 이 지역을 탐낼 수밖에 없는가, 주거 시설로서 여기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겠는가, 예측이 네. 가능한 부분인 것이죠. 알싸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